예측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오셨네.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충만하신 하느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따뜻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쁜 마음이 아닌 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 처음처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옥수한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아빠랑 동생이랑 팽이 배틀을 했다.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나만 자꾸 져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더 이상 배틀을 못했다. 기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내가 짜증내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다음부터는 지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멋지게 인정하며 배틀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성경토론의 안유섭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늙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정말 이루어지나, 이 안을 가지고 한번 찬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파의 김세미 손찬영님, 그리고 반대파의 정혜연 정일애님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반대파부터 발언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죠? 네, 뭐 굉장히 오랫동안 없긴 했습니다만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생깁니까? 하나님도 그냥 아브라함 위로해 주신 거죠. 그걸 믿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랑 약속의 말이랑 위로랑 구분을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 맞습니다. 이건 희망 고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약속을 하시면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겠어요. 이건 너무한 거죠. 이미 오랫동안 안 생겼기 때문에 저는 안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단지 경험에 의존한 아주 편협한 생각입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일기예보 늘 맞나요? 아닙니다. 슈퍼컴퓨터로 측정을 해도 틀려요. 아니 잠깐, 여기서 날씨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건 날씨 얘기고 지금 매일매일 바뀌는 날씨랑 아브라함이 아기 낳는 거랑 무슨 상관이고 왜 이게 문제야 문제.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저는 차라리 안 낳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 그렇네. 그렇네. 아브라함 나이가 대체 몇 살입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언제 이제 낳으면 언제 키웁니까? 안 낳는 게 더 낫고 어차피 이루어질 약속도 아닙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이건 분명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잠깐만, 그럼 내가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 잠깐만, 네. 아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자, 정신 차리세요. 자, 발언기에 뺏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김세미님도 상대방을 향한 과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찬성파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도 된다라는 건가요? 아이, 그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주관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어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큰 고통에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맞습니다. 다른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저 사람들이 이래서 한심한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약속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정유래님?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저분들 말이 맞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니까 어떤 것이든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정혜연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 혹시 지금이라도 약속 지켜진다고 바꿔도 되나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로써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은 이루어지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적의 어린이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기쁜 주일이에요. 우리 주일은 기쁜 날을 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기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약속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아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혹시 알고 있나요?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라고 해요. 이 철로역정 책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 이 책에는 크리스천, 고집불통, 변덕쟁이 등 성격과 모습을 나타내주는 이름들로 인물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철로역정 책의 내용은 크리스천이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여행을 담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 도시는 죄악이 가득한 멸망의 도시였어요. 크리스천이 그곳을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특이해요. 친절, 믿음, 분별이란 사람들처럼 크리스천의 여행에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집불통, 변덕쟁이 등 크리스천의 여행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집불통이라는 사람은 정말 고집불통처럼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변덕쟁이는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 나와서 크리스천의 여행을 방해해요. 전도사님이 이 철로역정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오늘 이 철로역정 속에 말씀 주제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천이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었지요. 그러던 중 동역자인 소망이라는 사람을 중간에 만나요. 그리고 소망과 함께 고든 길, 쉽게 말하면 옳은 길을 걸어가다가 힘이 들어서 벗어난 순간 그들은 길을 잃고 절망거인을 만나게 돼요. 절망거인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매질을 하고 먹을 것과 물도 주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기다렸어요. 크리스천과 소망의 고난이 너무 심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열쇠를 발견해요.
그 열쇠로 무사히 지하 감옥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두루마리에서 열쇠를 발견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절망거인이 그들을 가둔 지하 감옥 자물통 구멍에 열쇠를 넣어도 돌아가지 않자 그 열쇠를 컴컴한 감옥 바닥에 던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동역자인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해요. 임마누엘을 신뢰하세요.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열쇠를 돌리자 감옥문이 드디어 짤까닥 열리게 되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큰 고난으로 인해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꼭 붙들어야 해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모두 알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세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새 소망과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기로 해요. 신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모두 알고 있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많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어요. 결국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게 되어요. 뿐만 아니라 노년에 낳은 가장 귀한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현실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환경적 여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가 환경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믿음을 내기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낼 수 있게 되지요. 이번에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 하나뿐인 친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도사님에게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과정에서 쉽고 편안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승리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사님이 2년 전 갑자기 무리를 하는 바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 피곤하고 땀이 많이 흐르고 많이 지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역도 못하고 집에서 쉬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아픔과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며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과 가장 좋은 것들을 계속 주시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도 하고 몸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큰 회복을 주셨어요. 물론 초기에 발견하여서 빨리 나은 것이기도 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나아 생활이 편안해져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번에 정기검전을 받을 때에도 완치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무리만 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힘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이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아픔도 장애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현장 예배가 열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예배로 나아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고 담담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꿈을 주님과 같이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철로역정 이야기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전도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뿐인 친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암송 말씀은 정말 짧고 쉬워요. 그럼 말씀 확인해 볼게요. 말씀 나와라. 얍! 짠!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도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한번 외워보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이제 가려졌지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오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꼭꼭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등반하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초등 1부 3학년 2반 권기준, 초등 2부 4학년 7반 도유현, 소년 2부 5학년 2반 서준서, 소년 2부 5학년 4반 도유준, 소년 2부 6학년 3반 장주안.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환영해요. 두 번째는 문화사역국 선한 어린이 합창단 9기 추가 오디션 소식입니다. 2월 13일 주일 오늘부터 15일 화요일 밤까지 3일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서와 지정곡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드라이브 스루 이벤트입니다. 19일,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성경학교를 위한 특별 이벤트, 드라이브 스루 이벤트가 열립니다. 영상에서처럼 차를 타고 교회로 오시면 성경학교 패키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패키지도 받고 이벤트에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마니또 2주차 비밀 미션. 오늘의 미션은 내 마니또가 이야기할 때 밝은 미소 발사하기와 하트 이모티콘 해주기입니다. 전도사님, 하트 이모티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컴퓨터는 이렇게,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는 친구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종이에 써서 사진을 찍어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이거 비밀인데 제 마니또 이름은 안요섭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안, 안 가르쳐줄 거야. 요, 요청해도 소용없어. 섭, 섭섭해하지는 마. 성교학교 둘째 날 알려줄게. 자,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마지막은 성경학교 영상 광고입니다. 어? 성경학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온 것 같은데요? 이제 줌 분반으로 모여볼까요?